질문 나왔으니까 스윗피킹 해야지. 스윗피킹이란 무엇인가? 쉽게 하면 이제 코드톤이지, 코드톤. 다운업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다운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같은 줄이 바뀌는 방향으로 피킹 방향이 다운업이 아니고 이제 줄 바뀌는 방향대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피킹인데, 사실 이게 하는 방법은 안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코드톤을 친다 했을 때 이거를 다운 그다음에 뭐 업 이런 식으로 친다라는 것까지 머리에 다 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보통 스윗피킹 하고 나면은 소리가 지저분해지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깔끔하게 안 난단 말이지. 이렇게 깔끔하게 놔줘야 되는데, 스윗피킹은 딴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피킹 방향 다운 업 요까지는 누구나 다 알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뮤트를 잘해주는 겁니다. 잡음 커트를 해줘야 돼요. 잡음 커트를 어떻게 주냐, 그 내려갈 때랑 올라올 때랑 내려갈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근데 상황마다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전반적으로 내려갈 때는 오른손이 뮤트를 해주고 올라올 때는 왼손이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자, 내려갈 때는 치면서 오른손이 팝뮤트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방금 전에 쳤던 줄을 팝뮤트 해주면 돼요. 자, 치고 그냥 내려가면 이렇게 위에 줄 소리가 남잖아. 이게 아니고 치고 내려갈 때 오른손이 팝뮤트를 해주는 거지, 방금 전에 쳤던 줄을.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왼손이 방금 쳤던 줄을 살살 대주면서 이런 식으로 떼면서 천천히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윗피킹. 이거 좀 감이 안 잡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그냥 나 이거 뮤트하는 거 자신 없다, 이거 지우면서 내려가는 게 자신 없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팝뮤트로 하세요. 그냥 사실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안 어렵거든. 스윗피킹이 올라오는 건 따다다다다다. 근데 이제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뮤트하면서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줄이. 내려갈 때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팝뮤트로.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는 그냥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다가 좀 감 좀 잡힌다 싶으면은 이제 지우는 것도 있고. 요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스윗피킹 좀 가르쳐주면 좋지. 아무튼 스윗피킹은 요런 식으로.